몸 많이 아프겠다. 꿈도 많이 꾸고 예감도 원래 빠르고 직감도 빠르고 사람 보며 아 어떨 것이다 다 짐작하지? 오늘날에 김씨 가정 안씨 명당을 둘러보니 너 제자야. 왜 신이 눈에 보여야 돼? 어릴 때부터 예감 빠르고 욕심 많고 누구한테 지는 것도 싫어한다. 허나 마음은 되게 넓어서 지혜로운 사람 분명하다. 어릴 때 부모 공경하고 형제간에 네가 다 돈 벌고 살고 위하고 살았는데 우연자 중에 이 김씨 집에 시집으로 와가지고 산다 해도 니한테는 신랑이 어딨고 자식이 어딨노? 니가 넌 자식들도 이 김씨 가정 시댁도 엄청 공줄이 세서 남자들이 명이 없다 이 집은. 너를 봐도 신랑을 일찍 잃어라 했다. 그러니 큰아들 놓고 작은아들 놓고 산다 해도 둘 다 신감을 이렇게 세고 명이 없는 자손이니 이 김씨 가정에서도 엄청 공을 들였는 집이 분명하고 김씨 시댁에는 산수 이장을 하고 묘탈 바람이 든다. 이 줄매근의 사람들이 더 명을 단명으로 태어나게 돼. 근데 그 윗대는 엄청 공줄이 세서 나라의 이름을 걸고 벼슬 자랑, 재물 자랑 하던 집이었다. 너 그 시댁에 시 할아버지 때부터는 다 무너진 격이야. 그걸 조금 너를 통해서 이런 자식을 줬을 때는 공 많이 들여서 아가 옛날에 저 김씨 가정 잘 살던 그 줄매기는 아들 둘을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 만들어보고 명기게 복있게 네가 필요해서라도 이렇게 잘 키워달라고 삼신 할머니가 점주를 했는데 니도 나이가 어렸다 보니까 그걸 다 뭔지 모르고 신랑 원망만 하고 살게 되고 부부간에 다툼만 하고 살다 보니 너희 신랑은 급살같이 간 격이야. 몸도 아팠겠지만 급살처럼 간 격이다. 아니 제가 딴 게 아니라 옛날부터 꿈을 꾸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자꾸 얼굴이 보이고 무슨 어느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막 저 사람들이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꿈들을 꿨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자꾸 나타나니까 사실 전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제가 이제 가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 무슨 할머니와 같이 들어왔다는 둥 뭐 할머니가 보인다는 둥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꾸 그거 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명도 있고 뭐 머리도 아프고 이래서 병원에 가보면 뭐 별거 없다고 하는데 병원만 가면 또 귀에서 계속 방울소리 같은 게 그렇게 계속 들려요. 근데 어디가 딱 찝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꿈을 꾸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특별하게 저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 그 다음날은 몸도 너무 아프고 막 일이 다 안 되는 것처럼 나가기도 싫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죠. 얘기를 했잖아. 너 제자야. 제자라 해서 무당을 하고 안 하고는 후자 문제야. 자, 너나 사주팔자라는 게 있지. 너가 아들들이 엄청 사주가 세. 사주가 세다 보니까 너가 큰아들, 작은아들을 보며 이 아들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오면서 편모미 특하든가 편부모미 특하라 했다. 네가 신랑이랑 살 때 엄청 힘들지 않았어? 안 힘들었죠. 네가 신랑은 네가 아들이 13살? 15 요 사이에 명의 운명을 달리하라 했다. 그러니 네 혼자 애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냥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다 뭐 너무 힘드니까 뭐 정신병원에 가서 바라보는 게 어떠냐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게 또 그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게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 니도 그게 답답하잖아.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 건데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게 신이 왔다 어떤 영들이 니한테 계속 왕래를 한다는 의미야. 그럼 영적인 기운이 네가 갖고 있으니까 남들이 겪지 못하는 보통 사람이 겪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계속 느끼고 있잖아.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네가 한 3, 4년 전부터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거야. 피곤하면 그냥 약 먹고
정신적 그럼이요. 의학의 도움을 받고 그냥 버티고 버틴 거야. 네가 40대 후반부터는 힘들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작년 한 해부터는 되게 심해. 이게. 네가 아들들 나이가 벌써 신의 가물이 다 열릴 텐데. 신병이야. 뭘 어떻게 말해? 네가 알아듣겠니? 그러면 신병인지 기신병인지 뭔지는 알아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가짜 다른 데도 가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뭐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특별하게 나아지는 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뭐 얘기하는 것만 장황하게 많고 하니까 신병이면 어떡하고 신받으라면 어떻게 할 건데? 받을 생각은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치? 당황스러워서. 뭘 당황스러워? 네 팔자가 좀 이렇게 사나? 네가 무슨 인덕이 있노? 응? 자식은 이마이 커도 길들여가기 너무 힘들고 네. 효자들은 분명한데 꿈이 다 꺾이는 격이다. 이거는 너한테 신이 복을 주고 명을 길게 아이들도 자라면서 명도 길게 하고 저거 제주 재간을 잘 쓰게끔 네 공덕이 없이는 힘들어.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게 심하게 느끼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네가 신병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쳐. 자 신병이다. 그 다음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니 고민해보고 이게 어떤 신이 오고 그리고 솔직히 너희 신랑도 안 풀렸어. 조상이 풀려야 신도 니한테 맑은 기운을 주고 니도 닦아야 그 기운들을 받아서 어떻게 쓸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게 될 텐데 너는 길 가는 자체를 겁을 내고 신병인지 아닌지만 궁금해서 기도하면 어떡할 거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는 게 너무 빡빡하니까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근데 이제 생각해야 돼. 너 혼자면 네가 버티고 살겠지. 너는 충분히 이렇게 해도 또 버티고 살 수 있어. 근데 자식에게는 부모는 없다. 네가 그렇게 하다면 또 표적은 아이들이 받게 되고 너도 그게 두렵잖아. 네, 맞아요. 뭐가 뭔지는 신병은 분명해. 근데 이제 차례차례 길을 열어서 알고 가자. 이 판단이 안 나고는 백날 이걸 물어라. 네가 문전문전 점집을 다녀봐도 소용없고 네 눈에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어떤 모르는 사람이 꿈에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못하는 거고 네 꿈에 한복 입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떤 조상이나 신명들의 길이 열려서 네가 구슬한다는 얘기야. 해서 이걸 판단 내라고 계속 표시를 주고 있는 거야. 꿈의 선몽을. 아니 그 얼굴도 모르는데 옛날 사람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상님도 계시고 신명도 계시는 거야.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네가 사는 게 너무 불쌍하니 여기 김씨 가정 애들 쪽에 신명해서 너 살려보자. 자신도 살려보자. 너무 세게 탁 들어가며 네가 진짜 무서워서 큰일 날까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왕래를 하시는데 가리 판단은 나야 네 마음도 열리고 신랑이나 그 시댁의 조상들도 잘 닦아서 보내드리고 천도를 해드리고 나서 네 마음도 잡힐 거야. 알았지? 첫째는 마음을 여는 게 아 이런 문제면 영적인 고통이 분명하다 생각이 들며 이쪽에서 푸는 게 맞고 그러고 나서 병원 갈 일 병원 가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아들아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네. 알겠어요.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신병이 분명해요. 어차피 여기 이제 친정 쪽에서도 이때는 공출이 되게 세고 불사출도 되게 센데 본인의 첫째는 무당을 하자 보다 첫째는 어병으로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돈의 걱정은 좀 없이 초년에 살았다 하나 결혼을 하면서 이 시대 쪽에 신뿌리가 너무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 명을잇자니 대주가 먼저 갈 일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을 본인이 인정을 못했는데 이제 꿈에 선몽을 받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신경이 분명하고 현재로 봐서는 이 사례자는 아마 제자로 가야 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